안녕하세요, 업주팽입니다. 충땅땅. 네, 오늘 5일차입니다, 5일차. 나 어저께 우리가 각방 썼잖아. 네. 근데 뭔가 편하면서 그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아니, 같이 있었을 때는 뭔가. 잡생각이 좀 들죠?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뭐 쉬고 있던, 누워서 핸드폰을 보던, 씻던, 뭐 누군가 뭐가 있으니까 네. 그 느낌이 있는데요. 혼자 있으니까 약간 그런. 잡념이 들더라고. 저도 이제 혼자 있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전화를 좀 했는데 흑차가 살짝 맞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니 진짜 내가 왜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뜬금없이 평택에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뭐 약간 멘탈이 어저께 좀 좋지 않았다. 나 게다가 그 올해 좀 일찍 들어왔잖아. 일찍 저녁 먹고 그 들어오자마자 진짜 바로 잤거든. 네. 바로 자갖고 1시에 일어나서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못 잤어. 그리고 처음으로 양쪽 무릎에 무리가 조금 가는지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 5일차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슬슬 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요? 벌써? 오늘은 평택역에서 직산역까지 원래는 천안역까지 바로 가고 싶은데 23km가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한 36,000보 정도가 나오는데 현실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일단 직산역을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직산역으로 목적지를 잡았어요. 일로 가? 어때? 근데 제가 일찍 못 올 것 같아서. 아니, 둘 중에 한 명씩만 고생하면 되니까 어떤가. 아, 여기 사용하시는 거구나. 아, 사장님 주인이 계셨네요. 주인이 있는 거구나. 도시에서 좀 벗어나긴 했죠? 느낌이? 오우야, 좋다. 시골 냄새. 시골 냄새. 자연 진짜 비염 치료제다, 이거 진짜. 진짜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있는 위치에서 사무실까지 거리가. 몇인지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아. 몇인데? 40분. 에이, 구라치지 마. 사실 60분 될 줄 알았거든요. 아, 구라치지 마. 4. 아이, 절대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걸 키로수 걸은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럴 리 없어. 저희 걸음걸이가 말도 안 되긴 해요. 아니. 그 체감이 말도 안 돼. 그게 4굽밖에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지. 아, 여기서 식사 안 하면은 성원까지 가야 된다고요? 오늘 식사할 데가 없는데? 그럼 천상금 이마트에서 가볍게 요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마트는 다 왔어요. 저 쌍둥이네 우성회관 왕돈가스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돈가스 먹을까요? 돈가스? 뭐 상관없어. 그럼 먹지. 저 돈가스 먹겠습니다. 돈가스. 근데 오픈 하셨나? 그러네. 11시 반에 열어요? 아, 지금 10시밖에 안 됐구나. 아니, 왜 뭐 해장국? 이런 거? 여기 갈까요, 그러면? 뭐, 끼니를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소고기 해장국. 네, 저도. 소고기 해장국.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저기서부터 경기도 또 오십시오. 저 밑에 충청도라고 돼 있거든요. 인증해 드렸어요. 경기도 끝난 거. 본인도 대견하냐고요? 솔직히 경기도 벗어난 건 좀 뿌듯하긴 하네요. 솔직하게. 솔직히 경기도 안에서 진짜 실망만 드릴까봐 내심 걱정은 했거든요. 이게 큰일 났는데? 큰일 났어. 왜요? 요즘 너무 말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어떡하지? 저 앞에 주유소 있다고 하니까 저기 돌리시죠. 앞에 있대? 네. 너무 말이 없는데? 아까 그 하수처리장이 거기서부터 한번 가고 싶었는데 참아야지 생각했는데 장난 아닌데 막 뭐라 미치는데? 네, 저기 농협 주소 보여요. 요구르트 빈궁한 게 있으면 옆집 평소면 해결 가능. 인정. 아니, 나 좀 빨리 걸을게. 네, 빨리 걸을게. 엄청 빨리 가시는데? 우리 형 장남자라 생수통으로 하셔야 하는 거 아녀요? 생수통도 작은 게 있나요?
못 건넜어. 안녕하세요. 거기 화장실 있어요? 죄송한데 문 좀 열어놔 주세요. 화장실. 아우 신호 왜 이렇게 길어? 저기 사 어? 누가 들어왔지? 화장실 가는 거 찍어야지. 아 아니야. 어 화장실 좀 작은데? 아 문 닫으셨네. 시원하시죠? 지릴 뻔. 와. 어? 나는 그 강제 사진 좀 찍어드려. 예, 다녀오세요. 생각보다 빨리 나오시네. 천천히 가시죠 이제. 아니 진짜 화장실 문까지 열어놔 주셨어. 아 갑자기 방광이 그냥 꽉 찬 느낌이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보다 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개알지 같은 데 가면은 네. 진짜 이 대소변 같은 거 해결이 힘들 것 같은데. 아 몇백 미터 단위로 있긴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화장실 없을 거 생각하면 난감할 것 같아. 민수도 마려우면 얘기해. 먼저 슬 뛰어가면 돼 민수야. 아니 발걸음이 날래지더라고. 지금 몇 킬로 정도 남았어? 직산역까지는? 8.4킬로 남았네요. 8.4. 아 근데 오늘은 차도 옆을 달려서 그런지 목이 너무 칼칼하다. 바로 옆에서 달려서 그런지. 저희 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지금 밥 먹는 시간 빼도 한 9킬로 정도 왔으니까. 그럼 잠깐 우리 그럴까? 그럴까? 아 지금 쉬면 딱 맛있을 것 같아 다리. 네, 딱 타이밍이죠. 근데 오늘 좀 빨리 오시네. 좀 오전에 좀 많이 걸어서 그런지. 어 그러게. 네. 아, 발바닥 원래 그래도 한 1시 반 정도는 돼야 오시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그럼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아 그거 맛있는 직산역 가는데. 네. 아 진짜? 근데 가기 전에 있어요. 되게 별론가 본데? 얼굴 표정은 아리랑 아리랑한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표정 같은데? 아니 근데 거기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네. 아 거기를 지나가면 애매하게 느껴요. 아. 네 현희님 오신 거 되게 빨리 오신 거. 커피 주셨습니다. 커피 안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래. 민수님 때문에 오신 거래. 아 예. 네. 민수야 잠깐만 놔두고. 아 예. 민수님도 같이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난 없어도 될 거야. 찍어줘. 아 찍어달라 그러는데 너무. 같이 찍은 거 아니에요? 같이 찍자. 아 같이 찍자고.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인사할 필요 없었지. 민수 팬이었으니까. 아 저도 저 차를 타고 싶어. 나도. 왠지 뭔가 되게 시원했을 거 같아. 아 진짜. 포근하고. 아니 삐진 게 아니라 제가 아 사진은 그래도 제가 억지 사진이라도 찍어 드려야죠. 너무 감사한데 이러니까 민수님하고 아니 내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민수만 바라보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나만 찍고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딱 오시면 민수인가요 옆집형인가요 이렇게. 네 잘 마시겠습니다 형님. 예, 네, 전 여기 두고 갈게요. 와, 진짜 맛있겠는데? 색깔이 너무 좋네. 어디 있지, 카메라?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와? 와, 진짜 맛있는데? 야, 생각보다 별로 안 달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난 이거 브라운인 줄 알았어, 처음에 색깔이. 뭐예요? 근데 그거야. 그 전쟁 나서 그 피난 갈 때 먹는 피난지에다가. 알탕형 개그야. 웃어. 내 개그 아니야. 알탕이가 먼저 해서 내가 생각나서 한 거야. 아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옛날에 그 몬스타즈에 요거 사갖고 와갖고 코이티비 뭐 촬영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맛있어.